어떤 문제가 터지면 꼭 외국에 나가요. 외국에 나가서 한복 차려입고 옷잘 차려입고 막 웃어요. 그리고 딱 집에 들어와서는 야단을 치고 호통을 쳐요.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집에 이제 가장이나 그 엄마가 집에서는 애들한테 막 야단을 쳐요. 뭐 몽둥이를 들고 다 너희들 때문이야. 그러면 집에서 두드려 맞고 비난 맞고 야단 받는 아이들은 우울증에 빠질 밖에 없단 말이에요. 지금 하고 있는 게 거의 그런 패턴이란 말이에요.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지만 곧또 잊혀질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내 길을 간다. 이제 또 잊는다. 이렇게 갈 거라고요.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늘어나요.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예전에는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냥 가서 아이고 아픈가 하고 했다면 지금은 그래 아프냐? 그러고 상관 안 해요.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고. 그러니까 공감 부재의 사회인데 그게 뭐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공감 부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를 뽑았을 수도 있고요. 또 그런 지도자를 뽑았기 때문에 또 공감 부재의 상황으로 간 거죠.